카라에서 아름다움을 맡고 있으니까. 네?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본인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다 놀래죠? 왜 그 얘기하니까. 아직 잘 놀래는 분위기예요 지금. 네,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막 네. 안녕하세요, 카라에서 아름다움을 맡고 있는 여신 아름다움. 네, 안녕하세요, 카라의 장미 박규리입니다. 뭐라고요? 여신. 여신. 어떻게 다른 게 있겠어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기 입으로 여신을 오늘 여성분들 많으신데 미모 순위 현재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1위. 아, 뭐 0순위 아닌가요? 아, 0순위. 박규리 씨는 아직을 만나요?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사랑해주시는 그런 분들 댓글만 보기는 벅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에서 이렇게 악플 다하시는 분들 네. 실제로 보면 사실 제 사인 받으려고 이렇게 달려드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카라 씨는 혹시 규리 씨를 봤을 때 뭐 어떤 떠오르는 뭐 이미지 같은 거 없었어요? 뭐랄까 여신? 그러니까 그 아 진짜 세네네 마음이 진짜 규리 언니가 뭔가 막 뭐랄까 아프로디테 같았고 막 아프로디테? 네. 나 원하는 혹시 뭐 화면 있으면 화면? 화면이요? 그냥 뭐 저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단에 25도 자 갑니다. 여신 본 씨는 남자 만나면 어떻게 변해요? 제가 편견을 깨드리고 싶은데 네. 기존 팬분들 같은 경우 약간 제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는 모습에 반해서 많이 오시는데요. 저 알고 보면 굉장히 좀 참하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오늘은 몇 명 정도가 출연자 중에 몇 명 정도가 규리 씨한테 빠진 것 같아요? 사실 모르긴 모르지만 이 중에서도 가슴앓이 하는 분 꽤 있을 것 같아요. 박규리는 걸그룹. 걸그룹 중 가장 이쁩니다. 와! 아, 어디서 준비해 봐. 준비했다, 준비했다. 영화 혹시 안 맡기시나요? 네, 저는 영화는 없고 인터넷에 박규리라고 치시면은. 정말 공주병인지 아니면 컨셉인지 여기 이렇게 질문이 드립니다. 일단은 병은 아니에요. 네. 병은 아니고요, 확실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를 볼 왜 웃어? 제가 저를 볼 왜 웃어? 예, 제가 진짜 막 공주병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진짜 재밌다. 규리 씨, 네? 외우는 거 잘하시죠? 네, 뭐 머리 좋으니까요. 머리도 있으시니까. 네. 그럼요. 박규리 씨, 네. 이 순서가 어떤 순서라고 생각하세요? 뭐 미모도 미모지만 약간 예능계의 샛별 순서가 아닐까. 예능계 샛별. 네, 어떡해. 규리 씨가 잘하잖아, 성대모사. 어머님도 성우분이시니까. 또 목소리가 약간 타고난 게 있으니까. 내 이상 겸손한 척했지만 내가 봐도 내 자신이 한없이 예뻐 보이는 순간이 분명히 있죠.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규리 양 네. 준비되셨죠? 내가 봐도.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뭐 사실 뭐 네, 대한민국 보물 1호 국보는 남대문이잖아요. 보물은 보물 어차피 모르니까 대한민국 보물 1호 박규리 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왜 아름답지? 도대체 왜? 하라 씨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언니한테 점점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자꾸 아름다움을 맡고 있는 규리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렇지 규리 언니 아름답지. 아 이제는 그냥 주입식이군요. 이시영 씨도 굉장히 예쁘시지만 예. 그래도 아름다운 건 제가 조금 오빠도 저의 아름다움을 체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 시영이 언니한테 인사 한번 하고 오세요. 네? 저기 시영이 언니한테 인사 한번 하고 오세요. 규리 씨 가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예쁜 여자. 20살 된 예쁜 소녀. 규. 규. 리. 여신. 규리 여신. 규리 여신. 이게 뭘까요? 여러분도 이제 종교를 가질 때가 온 것 같아요. 무슨 종교요? 여신.
나오기면 일본에서 어느 정도 인기입니까? 정말 뭐 대단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어느 정도의 규리 씨가 직접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저희가 미스터로 먼저 데뷔를 하고 이번 전핑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야말로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얘기죠. 선풍적인 얘기하세요. 기자분들이 얘기 많이 해주는데 본인이 선풍적이라고. 그리고요. 예를 들면 뭐 기염을 토한다든가. 아, 규리 씨 일본에서 어떻게 저 활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좀. 사실 애들이 공부하는 거랑 제가 일본어 공부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어떻게요? 뭐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외우고 있을 때 저는 아 저는 빛이 납니다. 예능형 멘트를 하나 빛이 납니다. 빛이. 와타시와 카라노 나카데 우츠쿠시 사토 메가미오 탄도시테이마스. 이름 다 아세요? 이름 네, 다 알죠. 어, 제일 오른쪽에 구하라야, 네, 그리고 한승현 씨, 예. 김규리 씨, 김경 씨, 예. 김규리. 야 오늘 군대 가신다는데 뭐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규리 씨는 뭐, 규리 씨는 자연 어릴 때부터 활동. 어릴 때 그 얼굴이에요. 네. 예, 저는 완전한 자연 미인이에요. 미인. 아, 여기서 완전. 천재 아니면 바보인데 우리 규련이는 천재 아니면 바보 뭘까요? 글쎄요, 일단 이거는 남편분들의 네, 평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평가하기엔 천재 같아요. 넘어갑시다. 아무래도 예 제가 그나마 성숙미가 좀 되는 멤버기 때문에 저 성숙미라 하면 뭐 어떤 거를 노안이요. 머리 말리는 포즈. 원래 이렇게 머리 감고 자 드라이기. 자 머리를 감았다. 자 머리 말리는데 머리 말리는데. 어 상쾌해. 이제 예쁜 네. 분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편파 진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너무 저한테만 말 걸지 않으면 좋겠어요. 메이크업을 하면 약간 인상이 강해 보이거든요. 아. 이국적이에요, 되게. 예. 그래요. 근데 지우면 되게 청순해요. 아. 누가 아까 전화가 되니까? 정말 그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예쁜 욕조 있잖아요. 단독으로 장미꽃잎도 띄워져 있고 양초도 있고 그 꿈에 그리던 드디어 22년 만에 나의 품격에 어울리는 욕조가 나타난 거예요. 효과 나왔는데 그 박규리 씨. 네. 한 표도 안 나왔거든요. 이거 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저를 국가적인 사건이에요 이거. 국가적이네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여덟 명이 저를 싫어한다고 해서 상처받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아 그러면 제가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규리 씨. 네. 이 오늘 나온 여덟 명 중에 이상형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싫다는 사람 저도 싫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 있어요? 뭘 믿고 자신 있냐고요? 아니 부러워요. 배우고 싶어서. 일단은 카메라를 저건 내가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해요. 돈 주고 샀다. 내 거다. 저건 내 거다 하고. 두 손 와인드업. 박규리. 자 와인드업. 야. 좀 틀리시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펄은 아니도 워낙 빛나니까. 카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멤버는 하나, 둘, 셋. 박규리 소영지. 박규리 본인이 소영지. 본인을 꼽았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진짜로 진심으로 물어봤어요. 규리야 너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 이렇게 했더니 규리 형이 하는 말이 언니 원래 이러면 진짜 또라이죠.